지개미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 경이고요. 솔지개미 식초 만드는 방법, 수납조법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류 상감지에 붉은 솔지개미 식초에 오리알과 술을 넣으면 맛이 달콤하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붉은 솔지개미로 식초를 만든다. 한 줄입니다. 거기에 오리알과 술을 넣으면 단맛이 난다 해서 추가적인 팁이 나와 있고요. 진맥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충분히 찐다. 2. 찐 밀을 곱게 찌어 납작하게 떡을 만든다. 3. 끓여서 차게 식힌 물 7사발과 누룩 한 대를 합쳐서 잘 섞어 놓고 단단히 봉해준다.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